저희는 금강방송에다가 아마추어 게임된 소경도 선수, 박지호 선수를 데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버스 아닌데,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이네요. 설레요, 진짜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좀 긴장도 되고, 아마추어 우승하신 분하고 이벤트 경기한다고 하니까. 네. 조금의 긴장도 되고요. 네. 아무래도 디바이 이벤트를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쪽 팬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좀 기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희 박주호 선수. 스트레스 풀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풀려야 쌓여요. 많이 풀면 더 쌓이겠지만. 네. 많이 이긴다면 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추어 고수랑 다 두 분이 하시는 건가요? 한 분만? 자세한 일정은 못 들었는데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두 명이 가니까 두 명이 다 게임을 아, 그럼 이렇게는 안 해요? 아니, 이렇게는 잘 모르죠. 그리고 아, 둘이서 하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긴장이 좀 됐어요. 저 모르셨죠? 네, 놀랐어요. 네. 평소 승준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하기에. 까다롭죠. 까다로워요? 근데 뭐 이벤트니까 누가 이기든 이런 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잘하죠? 잘해요?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아무래도 후반으로 흘러와서 잘하니까 연습도 잘하니까 까다로운데 말한 거대로 이벤트전이다 보니까 평소에 상관없이 재밌게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즌 중이잖아요. 네. 시즌 중에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건데 팀원들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지 않나요? 박지호 선수가 내일 모레 이제 있죠. 지금 선수하고 준비가 있는데 네. 어째 이렇게 불어야 돼? 네. 그게 좀 걱정이고요. 네. 저는 마음 편하게 사실 우리 여기 놀러 갔다 온다는 기분으로 운전한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박지호 선수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 네. 부담감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성적이 좀 안 좋거든요. 네. 프로리그 역대 최악의 성적인데 프로리그 한 4-5년 했는데 역대 최악의 성적인데 지금 그 상대도 김태경 선수니까 마이너스 68세잖아요. 이겨도 37세인데 이겨다 지나 5천이라서 특히 그래서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미드를 땄어요. 게임을 하면서 미드를 딴 게 아니고 샤워를 하면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러잖아요. 근데 샤워하면 밥 먹으면 되게 많이 짜잖아요. 보통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압박감도 있고 상대도 상대인지라 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빌드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빌드가 다 떠올랐어요. 일단 자신은 있는데 네. 뚜껑을 열어봐야죠. 네. NBC 팀 저그가 이제 딴 팀에 비해서 이제 많이 약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엔트리 확인을 할 때마다 도구가 없어서 참 속상해요. 많이 스태프도 되게 적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엔트리 모르나요? 저희도 이제 그 e스포츠 협회라든지 이런 뭐 이제 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아, 네. 목요일날? 네. 네. 저희도 그때 이제 확인을 하는데 네. 그 허경중 이름이 없을 때 진짜 가슴이 아프네. 그러니까 아 다른 팀 엔트리는 거기서 확인하는 게 맞는데 아 자기의 엔트리도 거기서 확인하나요? 네. 아 이게 내일 발표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가요? 모든 팀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 저희 팀, 다른 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팀은 그렇거든요. 그 목요일날 약간 좀 무기소팀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설레이죠. 네. 아침에 설레야 되는데 근데 또 내가 다 엔트리 들었으면은 뭐 같은 팀 고작근 선수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팀 김지훈 선수도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또 마냥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나가서 뛰어야 되니까 부담감이잖아.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제 이름이 되면은 네.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되게 열심히 하고 한 일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이름 있는 게 좋아요. 저도 2년은 안 좋다. 해도 멘트에 있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일단 엔드를 저 경기를 해야지 더 게이머가 경기를 해야죠. 일단 열심히 준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후회는 그때 따라올 것이고 짓는 것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애프터에 들어서 많이 못을 보이고 경험 쌓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집중하고 싶은데 나가다가 또 안 나가다가 한 번 나가면 세 번 안 나오게 되게 됐어요. 그게 좀 아쉽죠. 아마추어 고수가 1등을 하면서 MC팀 특별 오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해보고 그리고 결합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아마추어 우승을 하신 분이면은
프로게이머에 대한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팀에 프로게이머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방문도 해보고 또 연습실 오셔서 뭐 경기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아요. 만약 그 아마추어가 앞으로도 봤을 때 네. 될 거 같다. 제가 박사님과 브라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키우겠다 뭐 이런 거. 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뭐 파워가 없기 때문에. 아, 파워가 없어요? 왜요 박사님? 왜 파워가 제가 지금 나이만 많은 뿐이지 뭐 고승이 같이 한 10승 이상 했으면 제가 이 팀이 이제 진짜일 텐데 진짜 2승 하고 지금 말하려면 지금 혼나죠. 아 지금 그런 단계. 네 그런 단계라서. 아, 네. 스크립에는 이런 식의 성적을 보여주겠다라든지 뭐 연습 방법을 달리하겠다 아니면 다른 뭐 보여줄 게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에. 안녕하세요. 감독님 코치님이 아니어서 네. 팀 이렇게 뭐 연습 방법 이런 거 세대는 제가 따라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2개 팀이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열심히 하는 건 공통된 거니까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 이제 바라는 점 그런 원하는 연습 방법에 잘 맞춰서 선수들이 충실해주면 뭐 기량은 솔직히 별로 이렇게 딸린다고 생각 안 하죠 저희 팀이. 네. 다음 시즌에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 저 포스트 시즌 들어서 우승 1년 동안 하잖아요. 다음 시즌 그러니까 롱런 48경기로 알고 있거든요. 44경기 진짜 빨리 하는 거니까 44경기 44경기 다음 시즌 다리 하고 박지호 선수가 살아나고 그것도 잘하고 서민 선수 몇 승이 어우 박지호 선수 한번 이번 시즌은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성적도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저의 제가 가장 책임 크다고 생각하고 나이도 많고 국내에서도 책임감도 있으니까 다음 시즌에는 제가 꼭 잘해서 플레이오프 올라가요. 이번에는 이제부터 다 강아지만 있잖아요. 이번에 강아지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갔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못 가요. 다음 주에 못 가면 이제 저도 이제 공군에서 벌써요? 이거 준비사항이 다투하는 건데 벌써요? 오늘까지는 아니지만 네. 다음 주에 이제... 안 되면 공군 가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벌써 이제 근데 왜 꼭 굳이 안 되면 공군을 가겠다라고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이 아니고 선생님 네 시간 마음이 됐어요. 네. 저는 안 될 때는 공군을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가 자존심이 공군 가서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공군 가서 나 10승을 찍을 것 같은데 왜냐면 바람에 많이 내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리그가 44경기면 44경기 다 출전하면 이게 30승은 해야 되잖아요. 30승이요? 네. 아, 그런 식으로 해야 하시겠다. 네, 그렇죠. 공군 가면 30승을 하는 거고 지금 MBC에 있으면 44경기를 하면 한 반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29승 정도? 우승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죠. 한 20승 이상은 해야죠. 20승 이상? 네. 20승 이상, 한 개인 선수 한 20승 이상 하면 충분히 그 팀은 네. 적어도 한 1, 2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지호 선수, 박지호 선수가 네, 반드시 네, 그런 선수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파이팅하면서 항상 좋잖아요. 식상해요. 파이팅하면서 네, 아마추어 선수 그래서 또 후배들 위해서 하시는 한번 전화기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로 볼까요? 앞에 보고 뭐뭐뭐 하이시죠? 인포츠의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아, 그 색깔 같은 거. 인포츠의 미래를 위해서 인포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제가 인포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번 파이팅! 인포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 같은 1기실에서 알아봤잖아. 부산 백스코. 아 이거 형 우리보다 우리가 파는 거야. 국가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맵은 5-1로고요. 네. 예, 박지호 선수. 아까 그 결승전에 경기 시작한 건가요? 그거 가장 이거 좋아한다라고 얘기. 더빙이네요, 이게. 아, 네. 5시 프로토스 박지호. 여기는 저예요. 서경준 저그 7시. 이런 애, 이런 애들은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건. 눈이 안 보이냐? 제가. 그 속에서는 정말 자, 박지호 선수 얼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또 지난 것 같은데. 즐겁게 경기를 하기 위한 그런 경기들이 나올 너무 것 같습니다. 예. 재밌게 하려는데 좀 따분하네요. 이거 아시죠? 나오네요. 나오네요. 좀 긴장한 표정이에요, 이거. 아마추어. 아, 이벤트 중인데 긴장했어? 요? 우승을 차지한. 네, 했죠. 아. 이제 김동영 선수와 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와 경기를. 일단 뭐 어떤 걸 해설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형식적으로 일단 팔로스 짚고 서치를 가네요. 일반적인 더블 넥서스. 전 예상했어요, 더블 넥서스 할 줄 알고. 승리를 선택한다면. 전 사실 이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바드로나 하고 빨리 집을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지금 해설을 4분만 하고 끝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12 투의 처리를 선택을 했는데 박용정 선수가 잘 쓰는 12 투의 처리 박주호 선수 예상하고 알고도 백더블 못하는 이 현실 참 안타깝죠. 근데 박주호 선수가 연습 때처럼 안 했어요 형이 그죠? 그렇죠. 왜 안 했어요 연습 때처럼? 제 별명이 프리스타일이지 않습니까? 프리스타일대로 했죠. 아,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맨날 즉흥적으로 하니까 성적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사람 두 명이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야? 나는 삼성 2패야. 현실적으로 봐서. 저는 삼성 2패고 형은? 삼성 7패. 프로리그 현실로 봐서는 지금 좀 안 좋아. 뭐 지금 오늘 해설 잘해서 뭐 해설자로 데뷔할 생각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워낙 말을 잘 못해요. 에이, 저도 말 못하니까 일단 게임을 열심히 해야죠. 아. 일단 프로브 서치가 왔어요. 네. 네. 뭐 정석적인 타이밍이고. 네. 그리고 선수 지금 뭐 이승원 해설이나 또 유병준 해설, 한승엽 해설은 지금 어떻게 해설했을까요? 예. 뭐 단순하게 지금 넥서스를 짓네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 게 없어요. 해설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제 해체를 짓고 있고요. 스포닝풀 지었네요. 프로브 경제 이제. 저는 한 5년 전 해설을 반복하네요. 일단 저희는 그냥 해설보다는 일단 이야기를 하죠. 그냥 게임에 대한 이야기. 이 팬분 기장하시네요, 지금. 팬분 아니에요. 저랑 이벤트 전에서 이제 우승하신 분인데. 맞다. 들 뻔했어요. 굉장히 실력이 철저한 그분이시죠? 세란 유저분이신데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3회 치가고 가스 빠른 가스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짚어줄 건 뭐냐면 저희가 솔직히 해설자보다 게임을 더 솔직히 말해서 잘하고 잘 볼 줄 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은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설을 많이 못해서 해설을 못한다고 치지만 말이 꼬이네요. 저희가 해줄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앞서 나가는 앞을 보는 해설을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해설해 주고 싶네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일단 저거가 빠른 가스 3회치를 짓고 빠른 가스를 했어요. 이러면 무조건 빨리 스파이어를 가서 커서의 안 준다는 거. 커서 나올 때 스코지를 빨리 띄워서 서치를 안 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 프로토스 유저분이 게임을 하시면 3회치를 짓고 빠르게 가스를 달면 이런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주호 선수는 지금 이제 그냥 무난하게 더블 넥서스 이후에 사이버 레스티코어를 올리고 있고 너무 요새 프로토스와 저거 항상 2패턴이에요. 저 알고도 지고 알고도 이기고 이런 현실이 참 저로서는 답답해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임보다는 좀 예전 임유한 선수처럼 전략적. 요즘 박주호 선수도 전략적으로 해서 남승현 선수한테 뭐 보여주려 하다가 아 역전을 하는구나. 역전했으면 솔직히 대박이었죠. 뭐 네이버 1등도 하고 먼스 MVP로 상금도 100만 원 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현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현실. 박주호 선수가 막장이 되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제가. 선수라는 예, 이번 경기는 제가 같은 패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벤트 전이니까 제 나름대로 프리스타일을 했어요. 전에 연습 때도 사용하지 않는 즉흥적인 플레이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형이 이렇게 다른 빌드를 쓰길래
자, 이게 그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정석적으로 이렇게 오버로드가 오고 뭐 같은 패턴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로우틱스 저그는 뭐냐 스파이를 올리고 뭐 김태경 선수나 뭐 도재욱 선수 등등 제가 요새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 저그전을 하는데 아하. 계속 게임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네. 워낙 많은 게임을 반복했으니까 생각을 안 해도 다 패턴을 아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요새는 지금 뭘 할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착착 밟아 나가는 단계를 요새 생각하고 게임을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를 더 누르는 선택은 하지 않네요. 네. 근데 스파이어 타이밍이 생각보다 느려가지고 커서를 네. 오버로드가 잡힐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경기를 하면서 커서를 갔는데 좀 스파이가 좀 늦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버로드 사냥하면서 재미도 좀 봤죠. 근데 이럴 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빠른 패스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부자스럽게 해서 커서를 띄우는 건데 오버로드까지 잡혀주니까 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해처리를 마구마구 늘리면서 히드라 체제를 근데 제가 저기 뭐냐 세 번째 멀티 쪽에 스웨처리랑 저기 원해처리를 커서로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본진의 캐논이랑 앞마당 캐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해처리 두 개 있는 걸 봤잖아요. 지금 요 화면에서는. 근데 전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게임할 때 생각을 못 하고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긴장도 한 것도 있고. 허경 중에 압박감, 상대의 압박감. 모르겠고. 요새는 제가 생각을 하고 게임하기 때문에 이랬으면 더욱더 쉽게 되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해프를 팍팍 시원하게 잘 날리네요, 저거. 네. 저거가 너무 많이 배를 뗐네요. 부자스럽게 했네요. 시원하게 들어오시면서 멀티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프로토스는 이제 커세어, 요즘 프로게이머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커세어, 로보틱스 이후에 셔틀, 리버, 견제. 그 이후에 또 멀티를 늘려가는 건. 네, 이때 서경정 선수가 잘해준 게 스코지로 커세어를 여기 시켰죠. 지금 포스 패턴은 움직임 보세요. 커세어랑 리버를 사용하는 건데 이럴 때는 커세어를 잃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아, 서로 지금 좋아서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역으로 또 한 마리가 더 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거 제가 생각 못했어요. 리버한 견제가 간다면 무자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요. 제 버릇이 방금 보셨죠? 네, 버릇이 좀 있죠. 입을 껌이 없는데도 오물오물 하는 거 힘이 좀 있죠. 눈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데요. 뭐 제 버릇이 되게 항상 제가 연습실에서도 게임을 하고 있으면 선수들이 혼자 뭘 맛있게 그렇게 먹냐. 전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전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저거를 빨리 고치야겠네요. 지금 저그 입장에서는 저기 뭐 할 수 있다는 나는 부분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아직 셔틀 소급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견제로 오기 전 타이밍이고 저는 그동안 저그는 이제 히드라를 드론 히드라 이렇게 하면서 방어를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글링을 잘 펼쳐놨네요. 이렇게 커서 리버를 스코지로 서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뭐 저그 제가 봤을 때는 저 9시 쪽에 들어오는 수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제가 커세어를 초반에 좀 잃은 감이 있어서 저 9시 쪽이나 그리고 세 번째 모티 쪽에 커세어를 가서 드론 수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게 그냥 이번 게임에서 경기했던 가장 못한 부분 같아요. 원래 확인하고 드론 수를 보고 올인이나 아니 올인이냐 아니면 후반에 가는 플레이냐 이렇게 제가 봤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포토스가 셔틀을 뽑아서 견제를 가는데 박조 선수는 이렇게 견제를 안 가고 바로 멀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나중에 견제를 갔잖아요. 근데 견제를 갔을 때 그때 타이밍이 뚫렸을 거예요. 그 견제를 아예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구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커세어로만 돌아다니면서 드랍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스코지를 사용하는 상당히 희한한 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경기를 하셨는데 꼼꼼하게 히드라 벌어도 하고 히드라가 뭐 한 챔버에서 업그레이드도 하는 장면이네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가 이제 아 드론이 맞네요. 못 나갔던 것 같고 지금은 네. 그 입장에서는 딱히 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고 일단 커세어로 경찰을 하면서 오버로드 소급이 안 돼 있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드랍은 아니니까 방어적으로만 해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더욱더 빨리 템을 잡혔으면 좋은 경기가 나왔을 텐데. 저그가 1차 공격을 오는데 솔직히 이게 병력으로만 봐도 전혀 피해를 안 받고 막는 상황이에요. 진짜 피해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스테리한 시드라 그 실드 배터리에 캐논도 6개 리버 3마리 그리고 드라군이 거의 제거실 합쳐서 한 부대 리버가 3마리 이건 못 밀 것 같은 그런 병력의 숫자인데 이게 험하게 여기서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이게 리버 저기 뭐냐 인터셉터가 아니 스캐럽이 없었어요. 어 박정수 쩝 지금 쩝 이때 좀 깜짝 놀랐죠. 히드라 양이 와 이렇게 많은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하게 뚫려버리니까 여기서 리버까지 잡아주는 꼼꼼한 플레이 서틀까지 잡아주는 꼼꼼한 플레이 리버랑 이때 이제 많이 기운 거죠. 원래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저 구유즈가 이상해서 서경희 선수가 플레이를 잘했나봐요. 꼼꼼하게 저 서틀이랑 리버를 보고 때려. 근데 제가 오히려 이 병력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았으면은 안 들어갔을 수 있는데 절대 못 오는 상황이죠. 없이 제가 일단 쳐들어가고 본 게 이렇게 이득을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아까 러시를 안 왔으면 이렇게 지금 템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커세어도 많겠다. 이제 방어를 하면서 템플로 견제나 다크 템플로 드랍. 그렇죠. 가는 거였죠. 프로토스가 한 타임 버티고 템플러 조합하고 네. 한 3-4개 리버가 같이 이제 조합이 되면은 제가 막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리도 반대로 나온 자리가 아니고 지금 같은 자리는 저거가 드랍을 갈 수 없잖아요. 제 드랍을 하기는 힘든 자리고 오버로드를 한시적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너무 멀고 그 한 타이밍이 딱 제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잘 찔러서 통했네요. 그때 또 공격이 왔어요. 폭풍적인데 진짜 폭풍적은 어 터졌는데 한 마리가 죽네요. 저거 무슨 장면이죠 이거? 드라곤이 사업이 안 됐나요? 사업이 됐나?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잘 모르겠네요. 박지원 선수 표정이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 이벤트전이 아니야 표정이. 너무 플레이를 아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견제를 들어와서 이제 재미를 많이 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이 안 된 것 같죠? 어? 오 사업이 안 됐죠? 아 사업이 안 사업을 네, 안 했네요. 사업을 안 됐네요. 어쩐지 첫 교전에서 리버 3기랑 이렇게 드라곤 질러주신데 험하게 뚫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실수를 하네요. 이걸 보통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쏠리고 이렇게 지지를 쳐버렸는데 너무 허무하게 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까 지금 리버가 박주호 선수 이렇게 네. 히드라 공격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제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박주호 선수가 그 드라군의 사업을 안 했어요. 자전거리 업그레이드를. 자 게임을 진주가 실수로 한 거죠. 큰 어이없는 실수, 연습 때도 안 하는 실수를 네. 이벤트 전인데도 긴장을 하셨어요. 상대가 이게 서경종이다 보니까. 네, 화면을 봐도 얼굴에서 네. 긴장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프로리그도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이벤트 전에서 긴장을 했네요. 이벤트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연습 때는 제가 거의 다 졌는데 어떻게 딱 이겼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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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네. 그냥 보이기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한승윤 MSL 브레이크. 네. 한승윤 MSL 브레이크 녹화차 왔는데요. 네. 지나가는데 갑자기 잘생긴 어떤 두 선수 같은 분들이 네. 앉아 계시길래 그냥 들어와봤어요. 진짜 반갑네요. 그때 한승윤 MSL 브레이크 네. 이후로는 그럼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미니 집에 네. 근데 요즘에 다른 프로그램도 이렇게 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박지호 선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전 처음 보니까 많이 당황스럽네요. 제가 당황스러우세요? 아니, 이쁘시니까. 이러신다. 이쁘시니까 말 안 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럼 서경정 선수. 네, 저도 뭐,
항상 프로게이머가 거의 비슷하게 지내기 때문에 연습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똑같이 지냈는데 되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크서클이 없어요. 그래요? 아, 힘들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전 열심히 MSL 브레이크 진행하고 있고 요즘 또 열심히 활동을 조금씩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 앨범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금방 나오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서경준 선수랑 박지호 선수, 지금 TV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 쭉쭉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하고 가던 길 계속 가서 일하겠습니다. 네. 가도 될까요? 아, 그러셔야 되고. 아, 왠지 네.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분이. 안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빨리.